너무 신나니까 네. 내가 아주 뭉치거든요. 네. 근데 자동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게 뭐 이게. 어? 아니 사실 이게. 저희 딸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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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김현재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엄마 그렇게 유명한 분이 나와 이러면서 아모레 파티 이러면서 네. 춤을 추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거치도 못하는 아기가 네. 뭐죠 그렇게 누워 있기만 한 아기가 이 노래가 나오니까 벌떡 일어났대요. 아니 키프를 막 흔들더래요.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 정말 요즘 김연자 씨가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네, 저 덕분에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김연자 씨는 옛날에 트로트만 가지고도 다 지금 최고의 좌석까지 올라가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려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왕의 귀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따로 그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워낙 이 곡은 느낌이 젊은 느낌이라서 네네. 작곡가가 그럼 그동안 노래를 주시던 분하고 좀 바뀐 거예요. 이때까지 부르던 느낌이? 노래하고 네. 너무 스타일이 달라. 제가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또 그걸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했더니 대표님이 또 철이와 미애 예. 신철 씨하고 굉장히 친해요. 예. 선후배 사이여가지고. 근데 또 신철 씨가 또 윤일상 씨하고 친해요. 아, 윤일상 씨 하면? 네, 맞아요. 그 예. 윤일상 선생님이 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분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냥 김연자가, 저기 윤일상 씨한테 곡을 달래, 이게 아니고요. 만나요, 저를. 만나라서 제가 고기 대접을 해드렸죠. 대신 비싼 고기를. 윤일상 씨. 네. 네, 비싼 고기를 대접하면서 말을 했더니, 이제 윤일상 씨가 누나. 너 어떤 노래가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노래를 해왔는데 거의 다가 그 제가 뭐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앞만 보고 살겠다. 그래서 제 인생의 창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가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EDM이잖아요. EDM. 아니 이게 뭐 트로트가 뭐, 아니라고 하던데. 일렉트랙 뭐 댄스 뮤직. 댄스 뮤직. 네, 좀 어려워요 말이. 그러면은 이 곡은 트로트가 아니라 EDM. 네, EDM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애인이 있어처럼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그,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댄스 뮤직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뭘 생각을 하나 지금. 저희가 따라 부르기에도 좀 숨 가쁠 정도. 네네네네. 그 네. 처음에 듣고 어떠셨어요? 네. 그 처음에 노래 못했어요. 음악만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어디가 노래고 어디가 간주고 하나도 모르겠어요.